인구가 늘면 그만큼 사고 발생도 작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여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119 안전센터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시흥시 목감동. 그만큼 소방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5.7km 정도 떨어진 곳에 119 안전센터가 있지만 골든타임인 5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거리. 좀더 가까운 곳에 신설이 절실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되게 컸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목감 119 신고센터가 올해 4월 건립을 마치고 5월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목감 안전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인구는 2019년 1,360만 명에서 2021년에는 1,39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꾸준히 119 안전센터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화성, 송산 등 6곳에 신설할 계획으로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가고 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안전센터 외에도 소방공무원 증원,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등을 보강해 소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